배우 김혜수에게가 아니라 그냥 자연인 김혜수에게 그런 거죠. 제 청춘의 디바. 엄정화 씨는 굉장히 특별하죠. 비디오 시대가 되면서 마돈나의 전 세계가 열광할 때 마돈나를 좋아했지만 마돈나가 부럽지 않은 건 엄정화라는 아티스트가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. 정말 대단했고 그 당시에 엄정화만이 발현할 수 있는 스타일이라는 것도 압도적이었고 가수로서 독보적인 연기자로도 같은 연기자 입장으로도 놀라고 경탄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. 가수 엄정화는 이렇게 규정하는 것 자체가 사실 너무 제한을 두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정도로 정말 불멸의 디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표현도 좀 부족하죠. 가수로서의 엄정화와 브라운관에서 비춰진 엄정화의 느낌은 너무나 많이 다르거든요. 엄정화라는 아티스트가 오랜 기간 대중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저력인 것 같고요.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인간 엄정화. 근데 몇 년 전에 엄정화 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그 수술도 받으시고 했어요. 근데 굴복하지 않고 해내서 증명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는데 전 그때 사실 정말 눈물 났었거든요. 그러니까 정말 그냥 순도 높은 아티스트로서의 열정이 있는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 그 부분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좋아해요. 가창력이 뛰어난 가수, 비주얼이 발전된 가수, 트레이닝이 된 가수 정말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. 근데 엄정화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요. 그런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아티스트들은 흔하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녀가 보여주는 영상적인 기대감은 늘 있잖아요. 역시 기대가 되고 계속해서 지켜보고 싶어요. 네.